네덜란드의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죽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에 파리에서 그의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름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그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림 900여 점이 모두 아주 높은 가격에 경매에서 팔려나갔습니다. 또한 무려 7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이 고흐의 삶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이 평생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작품이 딱 한 점만 팔렸습니다. 미술계에도 알려지지 않고 또 신통한 무슨 인생에 어떠한 길도 열리지 않는 고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깊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쓸쓸히 사라지는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는 남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남겼다고 해요.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갈 거야. 나는 돈이라고는 절대로 벌지 못할 거야. 불행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심지어 자기를 개와 같다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늘 비참하고 아주 우울하게 살다가 결국 37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생을 스스로 자살로서 마감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고흐가 정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재능과 은사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또 11년 후에 자신이 어떤 명성을 미술계에서 갖게 될지 알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 오늘 마지막 시간인 이 시간에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고흐의 경우에서 봤듯이 사람의 생각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한없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와 또 권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제대로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낱낱이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 우리를 얼마든지 택하지도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그 백성 삼아주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0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가 택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내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왕입니까? 왕 같다. 그럼 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성도는 이러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는 현실로서는 성도가 별 볼품없고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영적인 성도의 위치와 그의 신분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 그가 정말로 불후의 명작과 같은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이후에 붙인 제목이 무엇이냐?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변이, 아무개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존재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헬라어에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라, 에트노스. 이 에트노스에서 영어의 ethnic, ethnic group, 그러면 인종 그룹이 되는 거죠. 뭐 동양인 그룹, 흑인 그룹, 백인 그룹, ethnic group.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거룩한 나라, 이 나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오스. 저 동남아에 라오스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발음만. 라오스. 유대인들의 나라를 통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 나라는 에트노스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려고 이 단어를 골라 기록해 하셨는가? 아까 10절에 나왔듯 우리는 원래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철저한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되었던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 그게 우리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굳이 에트노스라고 단어를 골라 사용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을 따라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일컬어서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세인트라고 하는데 뭐가 거룩한가?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그는 아주 통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로와 너 거룩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 내리신 존재가 되어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놓고 늘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을 때 그는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 닦아져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당시 사제들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아, 이것이구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그 거룩하다고 칭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모든 심적 염려와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어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하며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의 불길이 댕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니까짓게 무슨 거룩해, 니까짓게 뭐가 의로워, 니까짓게 무슨 성도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사람이야, 나는 의롭다고 하셨기에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야, 여러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유 삼았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당연히 값을 치르는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값어치를 몰라요. 우리의 스펙을 바라보며 왈가왈부합니다. 너는 학벌이 이렇고, 너는 배경이 이렇고, 너는 능력이 어쩌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큼의 값어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꿀리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백성,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또 라오스예요. 에트노스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에트노스, 그건데 라오스, 이 말은 유대인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할 때는 소유된 백성, 라오스를 쓰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뭘 의미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의 친백성으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나 잘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세상이 인정해주나 세상이 인정 안 해주나 상관없이 성도라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보스니아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3대1로 깨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나름 잘했어요.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3대1로 그렇게 패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이 이제 다가오는데 월드컵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열광적이었고 가장 우리가 기뻤고 가장 뜨거웠던 월드컵 하면 언제입니까? 2002년도 한일 월드컵입니다. 히딩크 감독
진두지휘했던 그때. 근데 그 월드컵 때 최대 수혜자가 박지성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박지성.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박지성은 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20대 초반까지는 자기 자신을 대단치 않게 봤습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작아요. 발도 심한 평발입니다. 운동선수, 특히 뛰어다녀야 되는 축구선수로서는 최악이죠.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평범한 선수. 이게 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자화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린 골든컵을 그가 출전했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다리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혼자 락커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자책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풀이 죽어있는 그에게 히딩크 감독이 락커 안으로 들어와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이 박지성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고 해요. 박지성, 너는 정신력이 참 대단해. 그런 정신력이라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그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정신력 하나만은 너무나 강해. 내가 이러한 제약과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까지라도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정신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야.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생각이 바뀌니 모든 게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경기에 나가면 막 펄펄펄펄 뛰고 발군의 기량을 막 발휘를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잔디밭을 쉼없이 뛰는 이 박지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산소탱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막 그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서 히딩크에게 완전히 낙점을 당하고 그래서 히딩크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에 그가 뽑혀갑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명문 중 명문인 맨유에서 무려 8년 동안 주전선수로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들 성도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도가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이런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주저앉아 실패하며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되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폄훼해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신세 타령을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담대한 정체성과 자화상을 믿고 우리 삶을 향해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9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전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게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저 전라남도 함평으로 우리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약한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청년교회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겁니다. 중고등부도 말레이시아로 가서 또 비전트립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태신자 전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비전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냐? 성도다. 그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냐, 이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alie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질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속할 수 없어요. 나그네, stranger, 언젠가 떠나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이모 씨가 이끄는 다미선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쳐댔습니다. 언제 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흰옷 입고 하여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계가 시끄러웠고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퍼져나가니까 일반 사회도 굉장히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국에서 아주 생방으로 그걸 취재를 했어요. 아, 이제 뭐 온다는 날 뭐 카운트다운입니다 하면서 막.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뻥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기죄로 걸려든 이 이모 씨,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신도들이 다 하나님께 간다고 다 바쳤던 그 재산과 집, 그 모든 걸 그 등기를 자기에게 내가지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됐던 거죠. 물론 그 내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양새가 비슷하지는 않을까. 우리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는 가볍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동이 부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을 두 번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다 고인들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들이 오직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가 오직 챙길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606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무겁게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육에 속한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육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여러 인간적 소욕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 해방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 제어입니다. 마치 옛날 믿음의 사람이 말했듯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죄까지 또한 해서 아주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저 정도 죄를 저질렀다면 저 목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거야.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정욕과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그는 그것을 제어하는 일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얼마든지 세상껏 누릴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심지어는 믿음을 벗어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소극적인 부분 제어하라 이걸 다뤘다면 이제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루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쫙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 전서를 헬라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헬라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쟁이들은 참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황제를 숭배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숭배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가집니다. 회합을 가져요. 예배죠. 그들의 눈에는 뭐 이건 모임이죠. 그리고는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것은 살이요, 이것은 피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 듣고 또 바라보는 로마 세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쟁이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방과 비난과 수근수근거림이 굉장히 퍼져나갔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의 환경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비방을 한다. 그런 비방을 하면서 너희를 바라본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깨닫고 아, 아니었구나.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국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불신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본다. 본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띡 지나가면서 스쳐보는 것. 내가 의도 안 했는데 보이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bserve.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관찰하여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불신 세상은 교인들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과 선한 행동으로 일관된 삶을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비난하던 심령이 꺾어지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그들 바라볼 때에 성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그나마 열리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철커덕 닫혀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멸망받을 지옥의 백성들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하신 이 목사님 중 한 분하고 그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그분에게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작은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요즘에는 뭐 교회 홈페이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는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전도 방편도 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빚쟁이들이 막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교회 다닌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교회 사기꾼 교회, 사기꾼 나가는 교회, 이 교회 사기꾼 쫙 거기 게시판에다 글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올리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신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목회를 참 건실하게 나가는데 야 이러다 이거 우리 교회 전도문 막히겠다.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불신 세상은 성도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수 집사님이 고의로 부도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긴장을 하고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때로는 무거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볍게 처신할 수 없는 것이죠. 1907년 말에 중국의 라오양 지역에서 중국 선교사님이 일행을 몰고 선교여행차 평양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막 복음이 막 불일듯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복음이 와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걸 목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던 조선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물어요. 당신도 예수교인이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조선 상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성도의 삶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횡령하고 띄어먹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갚습니다.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심지어 양심전 운동, 양심에 입각한 돈벌이를 하자. 또한 어떤 사람은 몰래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불일듯 일어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막 일어납니다.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구한말, 달고 다른 그 조선의 상인이 당신도 착하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불신자들이 성도를, 교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돌아오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과 이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을 휘젓고 넘어뜨리고 시험으로 욕망으로 우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을 선택하기로 몸부림치며 사랑함을 통해서 불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파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우리 불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되었습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과거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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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열방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파문을 일으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 이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